고백했을. 예술이란? 예술이란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뭐 서스테너빌리티 퓨처 뭐 이런 거지 뭐. 언니 엑스포 갔다 왔어요? 안 간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언니 나도 안 갔어. 두바이의 스케이트보드라니. 남자친구가 가방 대신 들고 있는 것도 힙해. 딱. 두바이도 막 내리적구만. 여기다가 삼겹살 하람이야. 나 사람이 없는 게 좋아. 뭐 뭘까 이 책? 오랜만에 장거리 울트라 롱홀은 아니지만 그래도 롱홀 10시간 정도 걸리는 버스에 갑니다. 근데 호텔에만 있을 거라서 딱히 챙길 거는 없고 편한 옷이나 한벌 챙기고 기분 전환 알파 요새 챙겨 먹고 있는 거 아이돌들 파우치의 템이래요. 코로나 전에는 매달 오던 호주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 오네요.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호주를. 근데 지금 멜번하고 시드니는 열렸는데 퍼스는 아직도 굉장히 스트릭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래피드 PCR을 하고 와서 공항에서 또 PCR을 하고 굉장히 통제된 절차 하에 호텔에 체크인을 했는데 식사도 삼시세끼를 이렇게 문 앞에 놔주시고 여기도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녁 식사를 받았어요.
뭐 이런 공사장 뷰를 주셨어요. 아, 그래도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 보니까 기분 이상하네. 나름 이 빌딩 숲 사이로 하늘도 보이긴 보이네요. 장장 10시간을 날아서 어제 호주 퍼스에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지만 이렇게 긴 비행을 하고 나면은 종아리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땡땡해져요. 랜딩하고 나면 몸은 또 너무너무 무겁지. 그래서 어제 체크인 하자마자 룸서비스 먹고 쓰러져서 완전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신호가 와도 맘 편히 볼일 보러 가는 게 어려워지고 보러 가도 찝찝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체류 중에 어떻게라도 시간을 좀 내서 좀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쿼런틴이 엄격한 도시에 오면은 방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주변에 저희 동료들이 이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도 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어쩔 수 없이 좀 먹게 되는데 그렇게 먹고 나면 다음날 바로 얼굴에 티가 나고 속이 많이 특히 더부룩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한 포 먹어주면은 속에 있는 걸 꽉 짜서 바로 내보내주는 느낌이에요. 기분 전환이 원래 땡땡한 거를 잡아주는 걸로 유명한데 알파는 식이섬유가 추가되어 있어서 V라인 뿐만 아니라 전날 먹은 거를 다음날 싹 내려주니까 여기 쌓이는 게 없어서 좋아요. D라인이 싹 정리되는 느낌? 다음날 좀 이른 아침에 비행이 있거나 하면은 그냥 빵빵해지고 그럴 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저 요거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건강한 자연 원료로 만든 이제 털어 먹는 식이섬유거든요.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아침마다 가볍게 비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고 중요한 날 전에 좀 챙겨서 먹는 편이에요. 요새는 이거 없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빵빵한 거를 빼주는 거라서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아, 근데 이게 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 다이어트 제품은 아닙니다. 무슨 빨간 게 끊는 거지 파란 게 받는 거고. 혼자 있어? 한국에 휴가를 가게 돼서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요.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호주 갔다가 아침에 랜딩하고 코로나 검사도 하고 이제 해외 백신 접종자도 격리를 면제를 해주기 시작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콜롬보에서 산 핸드메이드 코끼리예요. 엘리펀트 덩하고 페이퍼 펄프 로 만든 코끼리래요. 엄마께서 코끼리 발견하면 꼭 하나 사오라고. 뭐 코끼리를 집에다 두면 재물운이 좋다나? 풍수 인테리어 뭐 이런 건가 봐요. 뭐 상처나면 안 되니까 기내 가방에.
Ladies and gentlemen, very good morning for the flight deck. Your captain. Welcome aboard. We're about to show you the safety features of this Emirates flight, and we need your full attention. Dreams, baby. What can I do when a million things are running?